안녕하세요, 치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해볼 플레이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마을인 샌미슈노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플레이 주인공인 릴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 릴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릴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여기 컬페퍼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쪽 부지에 살고 있는데 여기 부지는 제가 예전에 건축 영상에서 올렸던 집을 조금 더 릴리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수정을 좀 해줬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위에 카드로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릴리를 만나러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릴리가 이사온 아파트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간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어머, 왜 이렇게 그림자가 지지? 요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릴리가 살고 있는 샌미슈노의 원룸 아파트인데 제가 여기 부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기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저는 이 구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릴리는 티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투머치하고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심입니다. 그래서 집도 진짜 되게 자질구레하고 약간 덕지덕지 붙어있고 소품도 굉장히 많고 약간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여기 침실 쪽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침실 쪽 부분이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되게 릴리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인테리어 같은 느낌? 화장실은 사실 너무 좁고 별게 없어서 보여드릴 게 없긴 한데 정말 좁죠? 근데 원래 원룸 아파트는 이렇게 화장실이 굉장히 좁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진짜 투머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제가 TV를 없애고 이 꼬마 캠퍼 키트에 있는 이 스크린을 거실에 놨거든요. 아, 진짜 과하죠. 조명도 엄청 많아요. 야외 조명도 여기 이렇게 실내에 걸어놨고 심지어 이 스크린에도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머, 지금 우리 고양이 페리가 침대를 긁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긁지 말라고 좀 얘기해야겠다. 페리야, 긁지 마. 어머, 미안해. 긁으렴. 여기 있잖아, 이거. 어, 착해. 그래도 안 긁네요, 이제. 이제 여기가 우리 릴리의 포토존입니다. 여기서 약간 옷을 골라 입어서 이제 거울 앞에서 좀 옷 내무새도 다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좋은 DSLR도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려고요. 자, 우리 주인공 릴리를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릴리야, 이제 이쪽으로 와봐. 짜잔, 우리 주인공 릴리입니다. 옷도 진짜 과하죠? 평상복을 3개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이제 티저에서 나왔던 옷이 이건데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은 좀 멋있긴 할 것 같다. 이 옷이랑 이 착장도 우리 릴리가 브린들턴베이에서 하던 옷가게를 접고 이제 돌아올 때 입었었던 옷이에요. 진짜 힙하지 않나요? 아, 예뻐. 그리고 요게 마지막 옷. 일단 이번 플레이의 제목이 릴리 인 샌미슈노잖아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영어 제목이 에밀리 인 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밀리라는 이름을 사실은 쓰고 싶었는데 저는 두 글자 이름을 좋아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주인공 이름이 릴리 콜린스거든요. 그래서 닮게 만든 건 아니긴 하지만 이름을 가져와서 우리 릴리가 이름이 릴리 콜린스가 됐고 그래서 제목이 릴리 인 샌미슈노입니다. 자, 어쨌든 집이랑 주인공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번 플레이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 규칙 중독자인 거? 저는 플레이할 때 규칙을 세우고 해야지 재미를 좀 느끼는 사람이라서 좀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좀 깨나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로 규칙 중독자냐면 제가 혼자서 플레이할 때도 약간 남자친구 씬 만들어줄 때 예를 들어서 막 이문에서 세 번째로 들어오는 남자랑 이어준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저는 규칙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저만의 이상한 룰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릴리 인 샌미슈노 플레이도 좀 세부적으로 규칙을 짜왔답니다. 자, 일단 이번 플레이는 커스텀 직업군인 패션 디자이너를 한번 목표로 해서 해볼 건데요. 이 모드는 자체적으로 한글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읽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직업군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델이나 디자이너 아니면 패션 저널리스트 이렇게 되는데 우리 릴리는 패션 디자이너를 목표로 해서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제가 다른 캐릭터로 한번 10레벨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세부적이고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직업 레벨이 좀 올라가면 우리 릴리가 이제 이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패션 디자인 한 거를 뭐 팔거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나름 커스텀 모드가 되게 세부적으로 잘 돼 있고 재밌어가지고 저도 제대로 플레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플레이의 규칙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릴리의 금액을 조금 수정을 해줬는데 우리 릴리는 지금 총 1000 시몰레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린들턴베이에서 하던 옷가게가 망하고 정리를 해서 판 다음에 샌미슈노의 방을 얻은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이 1000 시몰레온입니다. 릴리는 패션 디자이너 직업군에서 10레벨, 그러니까 만렙까지 달성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잖아요. 어플 트렌디에서 옷 판매를 10벌 이상을 만들 건데 만들 때마다 이제 포즈팩을 활용을 해가지고 콜렉션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총 10개를 벽에 장식을 해줄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릴리 집에 이쪽 벽에다가 장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 10개를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쭈루룩 예쁘게 붙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 직업군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그림을 그릴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최종으로 5만 시몰레온 이상까지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표, 이제 샌미슈노의 아주 까리하고 멋있는 장소에다가 우리 릴리 이름으로 된 멋진 옷가게 상점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릴리는 굉장히 재밌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외모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릴리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자신만만하고 자아도취가 있는 그런 심입니다. 이제 까탈스러움 특징 같은 경우는 유유자적한 삶을 선호하며 잡다한 집안일이나 육체노동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 긴장하지만 스파를 방문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 이제부터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유유자적하게 살면 안 되는데 릴리야? 괜찮겠니? 그리고 또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또 자아도취 성격이 있어가지고 약간 남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아주 재밌는 성격이에요. 약간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당장 나를 칭찬하라고 이런 느낌? 아, 우리 릴리 너무 오래 세워놨다. 일단 릴리 한번 직장을 구해볼까요? 아, 근데 심즈색에 솔직히 직장 구하는 거 너무 사기야.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이력서도 안 내고 바로 합격을 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릴리는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한번 해볼게요. 릴리는 매그놀리아 패션 협회의 매장 점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요일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늦게 시작해? 아, 하필 또 화수가 딱 쉬는 날이네요? 목금토일월 이렇게 일하는구나. 우리 릴리가 지금 약간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커피 중독자여서 커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릴리 성격을 이걸 지정하기 전에 커피 중독자 특성을 넣어놔줬었거든요? 근데 없앴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커피가 필요하다고. 어? 뭐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자급자족이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 왔는데요. 그래도 뭐 따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너무 오래 세워놔가지고 릴리가 좀 욕구가 조금 화장실이랑 샤워가 급해서 이거를 하고 오늘은 나가서 밥을 먹어봐야겠다. 약간 샌미슈노 둘러볼 겸 해가지고 나가볼게요. 우리 릴리가 샤워하는 동안 벽에 붙은 이 프로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뭔가 되게 약간 자아도취적이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 커다란 자기 사진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장면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릴리도 아주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스튜디오에 가서 되게 예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상반신 컷으로 찍었는데 이제 트렌디에서 옷을 10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콜렉션 사진들은 전신 사진으로 찍어줄 거예요. 아 너무 재밌겠다. 제가 트렌디가 생긴 다음에 리뷰 영상 할 때만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플레이를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트렌디를 좀 제대로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뭐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오늘 나가서 밥 먹어보자. 어? 여기 가판대 어디 갔죠? 여기에 가판대 항상 있지 않아요? 아니 이 연예인분은 왜 이렇게 핫하게 입고 뭐 하시죠? 너무 남사스러워서 다시 옷을 입혀줬습니다. 아니 여기 가판대도 없는데 우리 그냥 그럼 식당이나 가자. 여기 릴린의 집 부지 근처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방문을 해볼게요. 짜잔! 여기 샌미슈노에 있는 포장마차 부지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이 부지는 유튜버 홍홍자몽님께서 만드신 포장마차 부지인데 샌미슈노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제 이 식당에서 너무 멋있는 다리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진짜 뷰 맛집인 이런 포장마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 앉을 수 있어서 날씨 좋으면 진짜 오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 릴리는 라면이랑 맥주를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손님이 좀 생각보다 많네요. 저희 거 얼른 주세요. 우리 릴리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릴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앞에 식당이 보이고 이제 오른쪽에 하늘 봐! 우와 대박이다. 어머 그 와중에 여러분 저 오류 아시죠? 샌미슈노에 있는 가판대라고 해야 되나? 어지러워. 음식 나왔다. 라면이랑 맥주가 나왔는데 근데 라면 색깔이 좀 뭔가 좀 별론데? 미소라면이 나왔어요. 맛있어. 뭐야? 세 젓가락 먹으니까 끝났는데? 양이 좀 적네요, 라면은. 어쨌든 다 먹었고 계산을 13원에 해볼게요. 저렴하게 잘 먹었네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 여기 낚시터가 있구나. 계속 왜 이렇게 내려가나 했네. 어머 얘 왜 이래? 얘 랭그랩 말콤인데? 제가 시스템 정리하면서 아마 말콤이 입고 있던 옷을 지웠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홀딱 벗고 다니는구나. 그래 뭐 핫하네. 자 어쨌든 릴리는 밥을 다 먹었고 지금 재미욕구가 좀 떨어지는데 우리 여기 공원에서 트렌디 한번 해보고 갈까? 뭐 집에 가서 해도 되긴 하지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 앉아서 옷을 한번 구경해보고 한번 만들어도 볼까요?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앉아서 트렌디 어플을 한번 서핑을 한번 해봅시다. 아 또 앉아서 하려니까 일어나서 해야 되나 보네. 자 트렌디 어플을 키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올린 옷들이 쫙 있는데 여기 트렌드에 써져 있는 게 옷 스타일이거든요. 뭐 베이직, 스타일리쉬, 힙스터, 스트리트웨어, 컨트리, 프레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 우리 릴리가 돈만 많으면 한 여러 개 사가지고 입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우리 한 개만 사볼까? 좀 저렴한 걸로? 그래도 일단 좀 올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옷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니까 저는 약간 이 편안한 보헤미안 스타일이 예쁠 것 같긴 한데 이 블라드 스트라우드 이 사람 그 뱀파이어 아닌가요? 아 뱀파이어여서 원피스형 회색 드레스, 하얀색 햇빛 차단 모자, 회색 샌들이 포함된 사랑스럽고 귀여운 의상입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아 이렇게 진짜 뱀파이어는 뱀파이어 스타일로 옷을 만드는구나. 좀 신기한데요? 아 근데 또 이거 보니까 랭그랩 조프리는 그 돈 많은 아저씨잖아요. 근데 검은색 크롭 데님 재킷, 보라색 탱크톱, 검은색 프릴 반바지로 구성된 아 변태 아니야 이 아저씨? 아, 왜 이런 스타일을 만드시죠 아저씨가? 아 조금 불쾌하네. 어쨌든 저는 요 블라드 스트라우드가 만든 사랑스러운 앙상블이라는 옷을 85원 주고 한번 사볼게요. 궁금해.
그러면 가방에 이렇게 방금 산 옷이 들어오고 이걸 입어볼 수 있거든요? 의상 입기. 너무 별로야. 그리고 아까 무슨 그거 있다 하지 않았어요? 무슨 햇빛 차단 모자? 모자 없잖아. 사기꾼아. 아, 뭐야. 근데 진짜 별로다. 역시 시스템이 짱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트렌디 어플에서 좀 걱정되는 게 트렌디 어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냥 EA 자체에 있는 옷만 가능해가지고 제가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있는 옷으로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딴 옷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거 일단 벗어봐. 의상 제거. 너무 별로다. 이것도 근데 제가 바로 팔 수 있네요? 우리 85에 샀으니까 좀 이득을 남겨야죠. 100에 한번 팔아볼까요? 뭐 안 팔리면 좀 할인을 해주는 걸로 하고 일단 100에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소파에 앉아서 트렌디 한번 해보자. 아까 그 블라디 스트라우드가 만든 사랑스러운 앙상블 옷보다 더 예쁘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옷장을 클릭을 해서 패션룩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패션룩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카스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만들지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남성 옷이랑 여성 옷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릴리는 여자기 때문에 직접 컬렉션 사진도 찍을 거라서 무조건 여자 옷만 10벌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룩의 이름도 지으라고 하는데 룩의 이름은 다 만들고 나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옷을 할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렇게 상의랑 하의 고를 수 있고 원피스 같은 것도 고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옷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스크롤 내렸는데 이게 끝이에요. 아, 너무 없다. 일단 원피스는 뭐가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상의랑 하의를 좀 다른 걸 해보자. 이 옷 한 번도 입혀본 적 없는데 진짜 강렬하다. 뭔가 약간 첫 옷은 좀 되게 강렬하게 약간 도끼룩으로 좀 만들어볼까요? 이거 좀 약간 릴리가 입으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하의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약간 도끼룩처럼 만들고 싶은데? 아닌가? 치마가 낫나? 이거 도끼룩이니까 치마가 낫겠다. 약간 요런 좀 반딱반딱한 재질의 치마를 입어주고 레깅스도 도끼룩이니까 이런 거 입어줘야 되지 않을까? 와 진짜 도끼룩이다 이거. 조금 투머치하지만 그리고 힐을 신어주자. 힐을. 아니 뭐 힐도 이렇게 없어? 뭐 이래? 힐이 이거랑 이거? 이거 검정색? 오 진짜 별론데 이거 해줄까? 이게 그나마 도끼룩 같다. 이 선글라스 나름 좀 까리한데요? 요 선글라스 해주고 목걸이도 사실 막 초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역시 없고요. 이 정도로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고 룩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숫자를 앞에 붙여주고 이름은 그냥 무난하게 도끼 룩으로 짓겠습니다. 도끼가 오져버리는 옷이죠? 도끼 오지는 룩으로 할까? 도끼 오지는 룩. 자, 요렇게 하고 그냥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도끼 오지는 룩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릴리야 한번 입어볼까? 의상 입기. 릴리야 일로 와봐. 와, 진짜. 와, 도끼 오진다. 거의 이거 환불룩이잖아, 환불룩. 부담스러워. 근데 릴리한테 진짜 잘 어울리고 멋있다. 진짜 제가 심즈 플레이할 때는 절대 이렇게 안 입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파는 옷이니까 좀 독특하게 팔아봐야겠죠? 그리고 뭔가 릴리가 약간 또 투머치한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잘 어울려, 릴리한테. 어쨌든 이거 우리 내일 스튜디오 가서 한번 사진 찍고 요거 벗어놓은 다음에 우리 릴리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일단 자야겠다. 내일 쉬는 날이니까 스튜디오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릴리의 샌미슈노에서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갑니다. 우리 릴리는 10시까지 푹 자고 일어났고요.
지금 재미 욕구가 너무 낮아가지고 TV 시청을 조금 하다가 그러고 스튜디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진짜 로망 아니에요? 집에 이렇게 큰 스크린 있어가지고 영화 보는 거? 약간 이렇게 화질 안 좋은 것도 너무 현실 고증이다. 재미가 풀로 차진 않았지만 일단 화장실 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특성 하나도 안 사줬더니 진짜 욕구가 너무 빨리 닳는다. 거기 스튜디오에도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동해보자. 자 여기 샌미슈노의 펜트하우스에 이렇게 샌미슈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릴리는 지금 사진 작가를 섭외를 해놨고 그 사진 작가도 같이 올 거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짠! 여기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부지는 갤러리에서 다운을 받아줬고요. 뭔가 약간 사진 작가가 살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있고 뭐 방도 있고 여긴 좀 대기실 느낌이죠? 이렇게 대기실도 있고 이제 여기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짠! 여기 이렇게 멋지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짠! 여기 1층에 이렇게 사진 작가가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사진 작가의 이름은 로니입니다. 로니는 현재 제가 사진 레벨을 만렙인 5레벨로 달성을 해놨고 로니는 집이 없는 노숙자 NPC 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약간 예쁘게 메이크오버도 해주고 성형도 해줬는데 되게 사진 작가 느낌 나지 않나요? 나만의 착각? 뭔가 예술가병에 걸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사진 찍기 전에 로니랑 조금 친해져야겠어. 그래도 인사도 하고 이제 앞으로 사진 촬영을 좀 자주 맡길 친구니까 패션에 대해 토론하기도 있네? 이거 해볼까요? 진짜 약간 패션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로니씨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우리 밥 먹고 촬영할까요? 제가 밥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다행히 부엌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렴한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4인분을 만들어서 로니도 같이 줄게요. 아유 이건 뭐 욕구를 챙겨야 돼서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로니씨 와서 점심 드세요. 우리 먹고 일해요. 근데 우리 릴리는 왜 지금 긴장한 상태야?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농노들이나 하는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밥 만드는 게 이렇게 싫어. 뭐가 배고프다며. 밥 먹으면서 조금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일단 사진을 찍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로니를 일단 가족에 추가를 해줄 거고요. 위에 있는 스튜디오 방으로 와서 우리 릴리가 만들었던 옷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니 가방에 사진이 들어가니까 사진을 릴리한테 다 넘기고 그러고 나서 로니는 가족에서 삭제를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있네? 제가 아마 여기를 일반 부지로 해놔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데 뭐 재밌게 놀다 가라고 하고 일단 우리 릴리는 도끼 오지는 룩 열광도가 저조함이네? 이 옷을 일단 입고 예쁘게 로니랑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촬영이 이제 끝이 났고 오늘은 진짜 엄청 화려한 배경으로 찍어가지고 제 눈이 막 아플 지경인데 여러분의 눈은 좀 괜찮으신가요? 자 둘 다 일로 와보렴 얘들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찍고 난 후에 이제 로니의 가방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릴리에게 모두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로니는 이제 가족에서 삭제. 그리고 또 이렇게 로니를 너무 이용해 먹으면 좀 미안하니까 사진을 찍을 때마다 백시몰레온을 약간 로니한테 줬다고 생각을 하고 짠 요렇게 그래서 총 86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로니가 가져간 거라고 여러분들 흐린 눈 해주시고요. 우리 릴리가 로니한테 이제 하루 일당을 주는 느낌이죠. 일단 오늘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봤고 이제 우리 릴리 의상 제거하고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해볼 거예요. 이 옷을 지금 235에 팔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250에 팔자. 그래도 조금 비싸게 팔아야 남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떡하지? 어쨌든 한번 250에 이 옷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릴리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릴리는 집에 도착을 했고요. 요쪽 벽면에 제가 액자를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짠! 이렇게 컬렉션 10개를 붙일 수 있는 액자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뭔가 약간 색깔이 좀 얼룩덜룩하죠? 이게 조명 때문에 여기에도 조명이 있고 여기 위에 조명도 달아놓고 이래가지고 좀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 일단 찍었던 것 중에 이 사진.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머 근데 조명이 이렇게 볼 때는 괜찮은데 밑에서 보면 이렇게 박혀있네? 아 그냥 뭐 천장 매립형 조명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컬렉션 사진은 요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완전 멋있다 릴리야. 릴리는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의 모델 뺨치기 아주 사진을 잘 찍죠? 너무 예쁘다. 와 빨리 여기 이렇게 10개 다 채우고 싶네요. 방금 릴리랑 페리랑 인사했나? 우리 간식 주자 페리한테. 페리야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어? 심심했지?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심심했을 페리랑 좀 놀아주고 있어요. 아 귀여워. 이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옷가게를 열 돈도 벌어야 되고 진짜 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만시몰레온 진짜 어떻게 벌지? 벌써 막막해. 우리 릴리는 잠에 들었고요. 릴리 자는 동안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릴리가 이번에 패션 회사에 취직을 했잖아요. 정말 창의력 제로인 제목이지만 릴리가 취직한 패션 회사 이름은 치타 패션 회사입니다. 아주 패션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회사인데요. 이제 패션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패션 직업군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직업들처럼 그냥 레빗홀로 사라지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샌미주노에 치타 패션 회사 부지를 만들어놨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세팅을 해놨거든요. 내일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긴 하지만 약간 이제 회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도 할 겸 회사도 보여드릴 겸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릴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치타의 패션 회사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레이니 빕서 학교인 림라 키바야 스머 주키닉 사포임 램피마 치로 페니베 바이마 과복